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는데 벌써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3교시 정도로 들어가요. 3교시. 3교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또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침에 새벽 시간에는 삼성에 관련된 소식 위주로 한번 할게요. 소식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 어렵게 하진 않아요. 어렵게 하진 않고 될수 있으면 화면 보지 마세요. 자꾸 보면은 여러분들 백내장 생겨. 백내장 생기니까 화면은 될수 있어 많이 보지 마라. 눈도 침침한데 자꾸 화면 보면 안 됩니다. 귀로 들으세요. 귀로 듣고 편하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내리면 됩니다. 자꾸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다 몰려가니까 머리에 갑자기 막 부화차는 거야. 지금 부화차면 머리 뜨거워집니다. 뇌안 좋아, 뇌. 뇌안 좋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듣고 시원하게 내보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다 흡수하려고 하면 안 돼. 흡수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진짜 말 그대로 그 열이 나가지고 풀 로드 차면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가끔 머리도 식혀야지. 좀 약간 비어있는 맛도 있어야 돼. 사람이 좀 비어있어야지. 좀 채우고 또 비워내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터집니다. 터져. 결국 터진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안 좋은 것도 빨리빨리 내보내고, 지울 건 지우고, 다시 넣을 건 넣고, 계속 이렇게 돌려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뭐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요. 암기력도 한계가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편하게 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냥 흘러낼 건 흘러내도 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니까 그 시바스라고 있네요. 시바스가 뭐냐 도대체. 욕도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를 시 바이오는 바이오 쓰는 스마트. 그래서 시바스예요. 이재용의 그뉴 삼성 결국은 시바스로 가는 것 같아. 시바스. 하여튼 재밌네요. 이름 보니까 이 개편된 조직명에 모두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 보니까 삼전이 이제 단행한 그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 구축 작업과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미 그이 부회장이 일찌감치 점찍은 그 미래 사업 분야인 시스템, 이 반도체 산업이 2019년부터 한 2030, 2019년부터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 이거를 내세웠죠. 내세워가지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30 비전. 그래서 이제는 이거 완성품 사업에서도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그 삼성의 조직 개편을 보니까 단순한 뭐 초연결,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 넘어서가지고. 삼성만의 약간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뭔가 도약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분석이 현재는 지배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른바 결국 삼성만의 그런 스마트 X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X. 경험 생태계죠, 경험. 경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파격적인 그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요인이 보니까 조직 운영 체계를 약간 소비자 경험 위주로 이제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경험 위주로 재정비하고 특히 로봇 사업 등그 차세대의 그 조직 역량을 강화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선 쭉 보니까 그 소비자가 전 C 부분하고 모바일 쪽을 하나로 합쳤어.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제 DX 부분이라고 해요. DX 부분을 출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 이 DX 부분에서 보니까 그 스마트폰, 뭐 PC 제조 사업 등을 담당하는 그런 무선 사업부를 MX 사업부로 이제 명칭을 바꿉니다. MX 사업부 명칭을 바꿨고 그 사업부의 새로운 조직 이름도 눈에 띕니다. 눈에 띈다. 그 삼성님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소비자 경험 CX하고 멀티 디바이스 경험도 경험 관련된 그런 센터도 이제 신설을 해요.
하여튼 뭐 다양한 쪽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확대를 해가지고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조직의 공통점이 뭐냐? 일단 경험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경험, experience 이런 단어가 많이 쓰는데 최근에 그 모든 기기가 하나로 막 연결돼 가지고 작동하는 그 IoT 개념이 화두로 떠올랐지만은 소비자들은 이 기술을 손쉽게 활용하려면 뭐 해야 돼? 다양한 기술 장벽을 넘어야 돼. 다양한 기술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완성품 소비자들이 미래에 직면한 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일찌감치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 모든 기기가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 그게 결국은 뭐냐? 과제인 것 같아. 연결되도록 할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제가 결국은 전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MS도 만나고 뭐 구글도 만나고 이런 그 정보기술 그 IT 그 글로벌 그 기업 CEO들을 만나서 그 관련 사안에 대한 공조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그런 스마트 제조사를 넘어서 가지고 약간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도 뭐 구글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뭔가 제기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만이 그 스마트 생태계를 한층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디바이스 양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번 인사에 개편해 보니까 그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 1년 만에 거의 한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요. 상설 조직인 로봇 사업팀을 격상시킵니다. 로봇 사업팀. 이제 로봇 쪽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은 이제 보니까 서빙이나 그 돌봄 기능이 있는 그 삼성봇, 착용형 로봇인 뭐 잼스 시제품을 대중한테 선보인 바가 있죠. 그래서 재계에서도 그 잼스 양산이 내년께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약간 선도적인 그런 로봇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삼성의 M&A 진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고, 또한 삼성에서 이제 그 스마트 디바이스 연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통신망일 겁니다. 통신망. 그래서 5G를 넘어서 6G 쪽으로 기반 구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부회장도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삼성의 미래 전략 사업 중 핵심이 뭐냐? 6G하고 관련된 연구는 세계 최초 그 5G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G 대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50배 빨라. 50배 엄청 빠른 거죠. 하여튼 2028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삼전이 6G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현재 보니까 AI하고 6G 등그 삼성전자의 그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그 미국 연구 법인이 있어요. 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현재 6G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도 그 8월에 그 출소 직후에 그 발표한 240조 정도 규모의 그 투자 계획에서도 6G를 핵심 전략 사업을 포함시켜서 힘을 막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미국 출장에서도 그 글로벌 1위 통신 사업자 그 버라이즌을 만난 것 같아요. 버라이즌 그 미국의 뉴저지 본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스 베스트베리 그 CEO 등을 만났고, 여기 또이 부회장이 캘리포니아주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SRA를 방문해요.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이 부회장은 그 연구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 세상과 산업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이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힘들고 좀 고통스럽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서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삼성전자의 그 신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은 그 삼성과 현대차, 뭐 SK그룹, LG그룹 등 그런 각 기업 계열사 간의 그 합종 연횡이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차량용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플랫폼 개발 등 하여튼 그각 기업 간 협력이 이제 가시화될 거예요. 그러다면 국내 그 미래 먹거리 시장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를 거죠. 달아오를 겁니다, 분명. 그래서 이제 삼성은, 하여튼 삼성뿐이 아니라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뭐 6G, IoT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시바스다, 시바스. 요거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 이쪽으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 정보, 추가로도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